우리 전통문화예술과 오랜 우리 것을 소리길로 찾아보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입니다. 자,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 50년을 살아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묻기를 아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말 좀 해주소. 그러자 부인이 아따 참말로 당신은 로또 복권 같은 사람이지. 남편이 기분 좋아 아따 나가 당신한테 그러고 이 로또 복댕이 같더라 그 말인가. 그때 부인이 말하기를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러고 그렇게도 안 맞을까. 당신하고 나하고는 그렇게도 안 맞아. 그런 게 로또 복권이지 복권 한 번도 안 맞았어.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아따 그런가 그 당신은 춘향이보다 심청이네. 부인이 아니 심청이랑니 아이 내가 딸이란 말이오. 남편이 웃으며 아따 여 사랑보다 인생의 진실에 대해서 눈뜨게 했은 게 춘향이보다는 심청이제. 자 나는 과연 당신에게 누구일까요? 심청이도 춘향이도 말고 그저 흥보 대박이라면은 좋겠네 그리요. 나는 그대에게 그대는 나에게 누구였으면 좋을까요? 자 절대가인의 노래로 나비야 청산가자 들으면서 전통으로 소리길로 출발합니다. 나비야 나비야 청산가자 호랑 나비야 너도 가자. 왔소 나 여기 왔소 천리 타양에 나 여기 왔소 바람에 날려왔나 구름에 숨어왔나 아마도 나 여기 온 것은 네 만나 정한 꼬마 왔던 님을 왜 보내나 오신 님 보내지 말고 잠든 나를 깨우려나 이루에 님이 오시면 님을 붙잡고 날 깨워주렴. 나비야 청산 가자 호랑 나비야 너도 가자 물면 꽃에서라도 자고 가자 나비야 청산 가자 호랑 나비야 너도 가자 꽃에서 부대져 파면 잎에서라도 자고 가자. 이 몸이 하기나 되어 님을 싣고 천만리 날아가서 이별 없는 곳에 나리리라 보시면 또 천만리 날아가리. 나비야 청산 가자 호랑 나비야 너도 가자 가다가 날 좀 울면 꽃에서라도 자고 가자 나비야 청산 가자 호랑 나비야 너도 가자 꽃에서 부대접하면 잎에서라도 자고 가자.
나비야 나비야 청산 가자 호랑 나비야 너도 가자. 사랑채 뜰하게 오랜 우리 것 우리의 전통을 찾아보는 사랑채 뜰하게 자리입니다. 그 예전 돈나무와 요즘 돈나무 한번 찾아볼까요? 돈나무 하면 뭐? 이 돈이 되는 나무란 소린가?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나무인가? 네, 이 돈나무과에 속하는 개똥나무도 있습니다. 이 동전 같은 잎이 달려서 금전수, 네, 이거 키우면 돈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든다 하죠. 요즘 같은 계절에 돈나무를 들자면 바로, 네, 고로쇠나무겠지요. 이 나무에서 나오는 고로쇠물을 팔아서 큰 돈이 됩니다. 나무가 단단해서 버릴 게 없이 있으니까 지금은 고로쇠나무가 돈나무가 된다 할 겁니다. 그런데 예전엔 돈을 대주는 사람이나 이 돈이 계속 나오는 자리를 돈나무다 이렇게 말했다죠. 조선 후기 명신인 윤기는 손자가 자신을 돈 달라며 이 돈을 주는 돈나무로 생각할까 걱정하며 말하길 손자 선흥아 나도 모르는 빚을 졌다니 걱정이로구나. 관청에 세금을 못 냈다니 가을에 곡식 나오면 세금부터 갚아야 한다. 우선 내 박봉을 모은 돈을 보낸다. 그런데 네가 믿는 이 돈나무가 쓰러지면 어찌할래? 나이 80에 손자의 빚을 일부 갚아주면서 앞으로 세금을 먼저 갚아라. 빚지지 말고 제발 할애비를 돈 달라며 주는 돈나무로 보지를 말아라. 선을 싹 긋고 있는데요. 전에 중국 당나라 때 유명한 기생 허자화가 평생 이 딸이 번 돈으로 사는 모친에게 엄니, 이 돈나무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돈나무 전수자라는 고사를 남겼다 합니다. 김혜란 명창의 소리로 아리랑 엮음 들어보겠습니다. 한평생 사연도 많고
만화교. 이때가 어느 땐고 허니 조선 세종 28년 4월이라 한양의 임금을 경호하던 갑사 중에 황갑사란 자가 강도와 절도를 잡아 승진하고자 날조된 도적 사건을 횡책하고 있었으니 황갑사 꼬임에 넘어간 노비 동곤과 행주어멈 세덕이가 황갑사 말을 듣고 어떤 일을 꾸몄는가 하면 자, 황갑사 나으니 행주어멈 왔구만요. 정놈 동곤이도 왔습니다요. 세덕이도 인사 올립니다요. 그래, 자 이날부터 우리는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그렇지. 죽을 때는 동곤아, 내가 죽을 일 생기면 이 동곤이가 대신 죽을 각오구만요. 지는요, 이 쇠덕이는 살아서 궁궐에 들어가 일하는 것이 소원이구만요. 자, 그걸 내가 풀어줄 것이니까 다 내 말대로만 해. 나는 궁궐 아니고 바깥이고 임금 지키는 내갑사야. 우리는 집안이 좋아서 백마, 흑마 한두 마리 정도 가지고 갑사군 들어갔어. 노비, 종들도 이 서너 명씩 데리고 들어간다면서요. 지들도 갑사날이 따라 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남요? 지는 갑사날이 따라 군졸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알아니.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우리 갑사는 근무 날짜 따라 승진을 해. 강도나 도적을 잡으면 100일, 200일을 올려주고. 그래가지고 저기 지들이 강도나 도적질을 하는 걸로 하고 저 황갑사 나리가 우리를 잡아서 쳐넣는 걸로 하면은 강도 잡으면 300일 근무하는 걸로 쳐주고 이 호랭이 잡으면 200일로 쳐주고 그치. 상금도 주고. 아야 근데 일하고 가짜 도적놈 짜고 하다 걸리면 꼼짝없이 죽는 거 아닌가며? 세도가 아유, 우리 황갑사 나리가 계신데 죽기는. 그치요, 황갑사님. 끝! 자, 제대로 준비됐는지 볼 거니까. 자, 번개불 번쩍하게 손발 맞춰야 해. 동구나, 소나무 배다가 나한테 걸렸어. 자, 걸릴 때 내가 잡았다는 걸 알게 될 하려면은. 아이고, 황갑사님. 지가 소나무 잘랐구만요. 야이, 동구나! 동구나!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황갑사 소리여? 그냥 울어 이 자식아. 이렇게 에고니 왜요 이렇게 자 이렇게 울어. 하늘 내서 에고니 먹고 살자 소나무 잘랐더니 유리목이 잘리겠네요. 이렇게 하라 이거. 에이구 유리목이 잘리겠네. 그만해. 박첨지댁 안방 들어가 도적질하다 잡혔어. 나가 살살 때리라 하겠지만은 그래도 곤장은 곤장이지. 맞을 때 어떡하라고? 이 궁둥이에다가 솜이랑 옷감을 이렇게 겹겹이 덮쳐가지고 이렇게 가리고 이러고. 자, 곤장 세게 연타로 들어가. 그렇지. 역시 연륜이 있어. 나이가 있다 보니까 연륜이 있어. 그래도 어머, 아파도 어머니 아버지 그런 소리는 말고 무조건 귀신이 보인다 해. 그래야 곤장 치는 놈 쫄아서 힘껏 못 때려. 자, 이번에는 저 세덕이 너 나와라. 도적질하다 잡혀서 네 뒤에 누가 있냐 하면서 이 다리 정강이 사이에 나무통 놓고 눌러. 그게 딱 찢으면 지도 그냥 귀신이 그거 할까봐요. 이건 아니지.
자, 곤장치는 포졸이 쌍필이다. 예. 자, 쌍필이. 졌다 그러면 아유 쌍피리 삼촌 삼촌 쌍피리 삼촌 끝까지 쌍피리 삼촌 부르라고요 쌍피리 삼촌 그래 자자자자자자 다들 준비됐지 이제부터 내가 강도 도적 잡았다 그럼 빨리 승진하는 거고 천호 만호나리가 되는 거지. 아, 예. 그러면 니들을 누가 거두겠냐? 돈만 주겠느냐? 땅도 줘 이것들아. 땅도. 황박사님 시켜만 주셔요. 아 저놈이다. 소나무 자르는 저놈을 잡아라. 네 이놈 이 산이 어떤 산인데 벌목을 해. 잡아. 아이고, 서인이 그저 먹고 살기야. 아이고, 네. 자자, 다들 보았더냐? 이놈은 소나무 강도놈이다. 내가 황갑사가 잡은 것이다. 황갑사가 잡은 것. 끌어가라. 아이고, 다리. 어, 저기 박첨지 집에 도적이 들었다. 담장이랑 대문 사방을 단단히 지키거라. 네 이놈 도적놈들아. 아이고 아이고 한 번만요. 한 번만요. 황. 그렇지 그렇지. 황천길 발짓을 했다 이 말이지. 자 꽁꽁 묶어 내려가. 아유 다리 지는 쇠덕이구만요 쇠덕이요. 뭐냐 단단히 각오드려. 어짜 내가 잡은 강도 도적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지. 출근한 거 400번 먹고 승진길 열린다고 이게 상금도 나오고 어떤가 이 황갑사가 첨이나으리 안산 소나무 도적놈과 박첨지 때 금비녀 금가락지 훔친 도적들입니다. 소나무 자른 놈 총각이라지. 자 목도 소리를 한번 해보거라. 목도 소리라면 나무 짊어지고 내려오면서 부른다니까. 하자 하자 나무 치고 하자 하자 발 맞추고 뭐? 이렇게 하는 그게 목도 소리라고. 하자 하자 나무 잡고 하자 하자 발 맞추고 이 소리도 모르는 저놈 도적놈 맞다. 보내 감옥. 저기 참이나리 지가 아직 총각 딱지도 못했는데 도적놈 딱지부터 되면 어떻게 삽니까요? 무엇이라? 총각 딱지도 못됐는데 도적놈 딱지 되면 참 딱하구나. 그래 너 초범이 되냐? 그래 반으로 감해주마. 다음은 박첨지 댁에서 금비녀 금가락지 훔친 쇠덕입니다. 동건이도 종이고 쇠덕이 너도 종인데 도적질이라니. 아유 나으리 지도 아직 처녀 딱지도 못했는데. 아서 딱지라니. 어따 감히 처녀 거시기 소리냐. 너도 또한 초범이랬다. 그래 반으로 줄여주마. 아유 나으리 은혜가 백골 난망입니다요. 근데 그 딱지가 어디 있는지 평생 잘 간수할 겁니다. 와서 그걸 왜 평생. 행주 어머마 애 좀 잘 가르쳐라. 나가 어여들 내 등딱지에 진땀 난다. 그나저나 줄줄이 도적 잡은 황갑사 승진하겠네. 황만호 날이 되겠어. 참 세종 28년 8월에 갑사들이 짜고서 도적 잡고 근무 날짜 올리고 승진 빨리하는 부정을 막고자 일반 강도와 도적을 잡을 때 승진 점수 반영 안 하기로 이 법을 제정하기도 했는데요. 서로 짜고서 강도 잡기, 도적 잡기 사례가 있었더라 하는 고사였습니다. 오늘도 멋진 연기 펼쳐주신 성우 김경희, 신범식, 우성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작 판소리 노총각 거시기가 저 남상일의 공연 실황 음원으로 만나봅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인고니? 시골 노총각 거시기가 엮었다. 얼씨구. 요즘같이 어려운 세상에 어느 집이나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씩은 있기 마련인데. 그렇지. 저 전라도 한 시골 마을에 오손도손 정답게 살아가는 부자지간이 있었는데. 에? 이 집에서는 언제부턴가 그냥 지붕이 그냥 폭삭 내려앉을 정도로 한숨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그러지요. 이유인즉슨 너도 나도 서울 서울 서울. 힘든 일은 죽어도 싫다 싫다 하면서 이 시골을 떠나는 통에 애지중지 키워온 외아들놈 총각 귀신 될까 싶어 밤이나 낮이나 늙은 아버지가 노심초사하는 소리였는데, 이 노총각 아버지 성화에 못 이겨 서울행 기차를 탔는디 그 요새 고속철도를 탔던가 보더라. 눈 감으면 고베어가고 눈 뜨면 정신없고 이것도 빨리 저것도 빨리 여기도 휙 저기도 휙 휘그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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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마련의 구멍이란 구멍은 아! 모두 다 막혀놓은구나. 아! 서울에 도착한 이도 총각 배가 고파가지고 아따 그 시기죠. 이 배 좀 채우고 일자리를 찾든지 색식감을 찾든지 해야겠는디. 그 만두 하나를 먹어볼 양으로 만두집 앞을 당도하니 그 문짝에 종업원 구함이라고 떡하니 써있는 것이 아닌가. 어메 잘 되어버렸네.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줄인 배도 채우고 일자리도 찾고 나는 행운하여 행운아. 이리하여 이 노총각은 그 만두집에서 일자리를 찾게 되었던가 보더라. 쉬워. 이리 쓸고 저리 쓸고 여기도 닦고 저기도 닦고 번쩍번쩍 반짝반짝 힘든 일도 척척척척 아! 남의 일도 내 일처럼 만날 때마다 인사오고 보기만 해도 웃어주고 아! 이렇듯 부지런하고 예의 바른 노총각이 색시 하나 없이 서울 생활하는 것이 하도 안쓰러워 쉬워. 만두집 사장 김은정 씨의 주선으로 맞선을 보러 가게 되었구나. 아쉬워. 머리는 이대 팔 무스 발라 넘기고 빨간 필리 양말에 아디도스 운동화 쭉 찢어진 리바이사 청바지에 아! 나이스 티셔츠 아! 나만의 개성이 통통 해놓은구나. 아! 나느냐 멋있는 사나이 아! 세상에 둘도 없는 멋진 사나이다 사나이다. 아! 약속 시간 30분 전에 카페에 가서 기다리고 앉았는데 어서 오세요 소리 너머로 한 처자가 들어오는데 눈앞이 번하게 밝아지는구나. 쉬워.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가 바다에서 올라온 용왕님의 딸인구나. 어메 저 여자는 나의 이상형이요. 그런데 원체 말 주변이 없다 본게 오갈 데 없는 거시기 말만 튀어나오는데 아가씨 인상이 점점 흐려지는구나. 다시 용기를 내서 저 거시기 그 영화 한 편 보실라요? 좋아요. 그럼 나갑시다. 걸어가며 화제를 좀 바꿔볼 양으로 저 어떠시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고 저 그 시기 쪼까 신경을 써봤는디. 신경 안 썼으면 홀딱 벗고 나왔겠네. 정말 춥지라이. 저 어디 가갖고 곱창볶음에 세주라도 한잔 하실라요? 달밤에 곱창으로 줄넘기 하고 앉아있는 소리 하고 있네 정말. 아 됐어요. 배 안 고파요. 그냥 극장 가서 영화나 좀 봐요. 그러실라요? 어 저기 저 자판기가 있네요. 저 커피 한잔 드실라요?
우리 전통 문화 예술을 정겹고 흥미롭게 엮어가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전해주는 문화예술인 한마디. 전수연 리포터가 어떤 분 만나고 오셨는지 볼까요? 평안도 향두개놀이 보존회 회장인 유지숙 명창이 지난 10여 년간 이 보존회를 이끌어온 보람에 대한 말씀 전해오셨습니다. 이 향두개놀이는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농사짓는 과정을 소리로 엮어서 하나의 소리와 놀이로 만든 그런 문화입니다. 거기에 보면 평안도의 정서, 문화, 그 다음에 소리가 다 담겨 있는데요. 그것을 그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 전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부분에 많이 주력을 해왔고 지금은 뭐 전국적으로 많은 지부를 두고 있고 많은 또 지부에서 우리 향두개놀이를 전승하고 있고 매년 또 이수자를 배출하고 있으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했던 중에서 가장 성과가 컸었던 것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우리 향두개놀이가 대통령상을 수상했을 때입니다. 정말 모든 전국에서 내려오는 민속놀이를 경연하는 그런 대회였는데 이북오도의 문화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참가를 늘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50몇 년도에 황해도 봉산탈춤이 대통령상을 받은 이후로 거의 60년 만에 저희 그 평안남도 향두개놀이가 대통령상을 탔었던 것이 정말 그 향두개놀이뿐만이 아니라 제 개인 일생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고 참 보람으로 남아있는 것은 혼신의 힘을 다했던 것 때문에 더 그러한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단원들이 또 정말 돈도 없고 모든 것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조금 다 그 마음과 힘을 모아서 거기까지 왔거든요. 일생에 아주 가장 큰 기쁨으로 남아 있는데 그리고 또 왕중왕전이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 산탕팀끼리 또 겨루는 그 대회에서도 또 3등을 했어요. 이북오도의 문화가 상위권에 들었다는 것은 또 한 번의 그 저한테 큰 힘을 주었죠. 그래서 뭐 상을 타서가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웠고 척박했던 것을 정말 이렇게 끌어올려서 반석 위에 올려놓지 않았을까라는 거기에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고 있었다는 그 마음에 굉장히 큰 보람을 가지면서 아마 평생을 두고 얘기해도 보람이 될 것 같은 그런 일을 향두개에서 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또 기억에 남습니다. 서도소리 전승조교로 이 북녘의 소리를 40여 년간 펼쳐온 유지숙 명창은 서도소리를 전승하며 가장 큰 자부심과 행복을 느낀다 하는 말씀 전해오셨습니다. 왠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서도소리의 구성지고 구슬픈 이런 가락이 좋았어요. 그래서 일생에 제일 큰 행운은 제가 오복녀 선생님을 만난 거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전수조교까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전수조교가 전승교육사로 바뀌었죠. 이제 이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해 주면서 전승교육사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렇게 온 걸 보면 어렸을 때부터 서도소리를 좋아했고 또 거기에 가면서 가장 그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온 걸 보면 운명이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리를 그것도 평생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죠. 우리 서도소리 자체는 일단 이북의 소리잖아요. 황해도 평안도 소리인데 지금 갈 수 없는 곳이고 사라져 있고 또 지금 부르지 않고 겨우 명명만 유지하고 있는 이 소리의 그 희미한 끈을 가지고 간다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이죠. 그래서 이 끊어졌던 소리들을 전부 이렇게 이어서 탄탄하게 정말 그 밧줄처럼 이어서 제자들을 잘 키워내고 싶고 전승을 해줘야 된다는 그 사명감에 정말 거기에 대한 그 책임감, 사명감 그리고 훌륭한 음악이라는 자부심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아마 제 삶이 다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인 한마디,
오늘은 평안도 향주교의 놀이 보존회 회장이면서 서도 명창인 유지숙 선생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유지숙 명창의 소리로 함경도 애원성 들어봅니다. 얼른 할 거리
사설마다 사연이 전해오는 소리 가사에 담긴 속 이야기를 찾아보는 사설마다 사연이 자리입니다. 이 판소리 중에 평화 세상을 소원하는 소리 그러면 네 적벽가를 꼽아야겠죠. 조조와 손권이 싸우는 적벽 대전 장면을 보면 그 불바다가 된 적벽강에서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아, 여보 이렇게 소리 불러대며 숨진 군사들 이 아우성 소리가 우리들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것은 그런 전쟁이 없는 평화 세상에서 살고 싶은 그런 소망 때문이겠지요. 적벽 대전 직전 제갈공명이 동남풍을 빌고 있을 때 소리꾼은 역사 속에 큰 전쟁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고대의 전쟁 그리고 중국 주나라 때 제후들 패권 쟁탈전에서 춘추 전국시대 무수히 많은 열강들이 번갈아가면서 벌렸던 싸움 그걸 잠깐 소리로 묶어보면 춘추시대 패권쟁탈 제환궁이냐 진문궁이냐 진나라가 통일해서 진시황의 포악한 시대 끝내자고 항우 장사한 구조가 천하쟁패 조한싸움이로구나. 그리고 삼국시대 싸움으로 이어지는 전쟁의 내력을 엮어나가는 구절구절 이 소리꾼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도 싸우고 또 싸우고 다시 또 싸워야 한단 말이더냐? 도대체 싸움 없는 세상은 언제 온다는 것이더냐? 이게 적벽과 곳곳에 깔려있는 평화를 소망하는 함성 같은 소리가 아닌가 싶네요. 그 평화를 소망하면서 이 싸움의 내력을 불러야 했던 적벽과 싸움 타령 동남풍 대목 송순섭 명창의 소리로 만나봅니다. 한 군사 나서면서 싸움 타령으로 노래를 얻었다. 시옹간과 헌원시 여염제로 판천 싸움 등적대무 치우장난 사로잡던 당록 싸움 주나라 쇠진 천지 분분헌 춘추 싸움 유복 침항 늙은 후어 잠식산동 육국 싸움 봉기지장 요란허다 8년 풍진 초한 싸움 70여전 공이 없다 항두령의 우벽 싸움 통일 천하 언제 헐고 유한호 삼국 싸움 동남풍이 화를 무지 위탑구나 적벽 싸움 예아설아 싸움 타령 가삼 끔적힘 맥힌다 싸움 타령 하지 말고 공성신 퇴하고 지거 또한 군사 나서면서 너희 아직 술잔 먹고 재담 취담 실담 허담 장담 패담 허거니와 명일 대전 시사럴째 승부를 위할 소냐 유릉 제가잉이오 양릉적가잉이라 병가의징호 임이오 흥망성쇠 제더이기니 승부간에 집싹싹 몰살을째 너희들 어찌허려하느냐 묻군사들이 모두 이 말을 듣고 고회심 걱정을 하올 적어 떴다 저가 마이기
월명심야구요 헌디 남천을 무릅쓰고 반공어 퉁둥 뇌피 떠서 까까 까르르르르 울고 가니 조조 듣고 묻는 말이 저가 마이기 여하명고 좌우 제장이 대답하되 달이 밝음에 별이 두무니 가마귀가 새벽인가야 나무로 떠오나 보이다. 조조 듣고 시흥이 도도하야 클지어 읊어서되 월명서잉희에 호자이기남미허니 요수삼자매 무지가이라. 가마귀가 나무로 떠울고 우리 진을 지내가니 어떻다으리오? 제장 중 유보기가 여짜오드 월명성의의 오작이 남비하고 요수삼잡의 무지가이란 곡조는 명일 임전시의 불길조로소이다. 조조 듣고 화를 내야 내 이놈 네 어찌 내 심중에 있는 말을 하는고? 요설이라 집단하고 칼을 빼어 유보구 목을 꽉 찔러놓니 애서간 그 죽음은 큰들하니 불쌍하냐. 전통사랑 이웃사촌 우리 것 우리 전통을 사랑하는 이웃사촌 만난 이야기 전해주실 김병준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청소년 때부터 이제 팝송보다는 우리 판소리 테이프 들으면서 우리 소리를 취미를 가지고 좋아하셨던 김종일님 얘기 듣고 왔습니다. 야, 이 청소년 시절부터 우리 판소리에 관심 갖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판소리에 관심을 갖고 지내고 계시는 김종일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예전에 그 80년대에 저희 친구들은 팝송을 듣고 다녔는데 노래를 저는 그때 그 판소리를 이렇게 그 테이프를 사가지고 듣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그 계속 뭔가 좀 매력에 빠져들어서 계속 좀 노래도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국악을 꼭 좀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는데 그렇게 기회가 연결이 안 됐었는데 그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좀 조용조용하는 일이다 보니까 왠지 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좀 발성을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기회가 닿게 돼서 좀 이렇게 동호회 같은 데 참여하게 됐거든요. 오랫동안 배워보고 싶었던 것을 이렇게 북장단에 맞춰서 실제로 이렇게 같이 발성을 해보고 또 긴 호흡으로 이렇게 노래도 해보니까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좀 공부를 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좀 미숙하지만 앞으로도 우리 소리에 대해서 좀 애착을 가지고 더 많이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자 합니다. 일상 속에 꾸준히 우리 소리에 대한 관심으로 생활하고 계시는 김종일님. 예. 이 코로나19 시대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예. 한참 흥미 가지고 배우던 소리를 이제 중단하고 보니까 너무 요즘 안타깝고 이제 또 답답하고 그런 심정이랍니다. 그런데 이 김종일님이 요즘 트롯 열풍 속에서 우리 국악이 더 돋보이더라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국악을 하신 분들이 또는 배운 분들이 트롯
경연대에서도 그렇게도 빼어난 노래 솜씨를 자랑하고 있지 않느냐. 네. 그런 얘기를 또 해 주시더라고요. 네, 가수들 중에도 우리 소리를 배워서 더욱 사랑받는 그런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네. 김종일 님도 반가워라 하시네요. 자, 우리 소리가 생활 속에 더 활발하게 전해지기를 바란다는 김종일 님의 이야기 계속 만나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고통받고 있고 정상적이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저도 하는 일이 예전 같지가 않고 저 주변에 이렇게 카페들도 보면 좀 지나다니다 보면 이렇게 손님이 없고 텅 비어 있는 걸 보면 좀 마음 아픕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출퇴근할 때 제 차로 올 때 그 안에서 제가 이렇게 판소리나 민요를 틀어놓고 따라서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일단은 이 스트레스들이 좀 날아가고 좀 마음도 흐뭇해지고 이러한 어떤 경험들이 요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못하는 소리지만 가끔씩 동료들하고 이렇게 있을 때 민요나 판소리 단가들을 이렇게 가끔 한 번씩 해주면 같이 따라 부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그 트로트 열풍에서 보면 가수들의 배경에 대부분이 민요나 판소리를 장기간 훈련했던 분들이 나와서 굉장한 실력 발휘를 하는 거 보면 그 바탕 훈련에 판소리나 우리 민요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지 예, 감사하게 듣고 있고요. 이렇게 좋은 민요나 판소리를 다들 함께 예, 즐겁게 예,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회에서 자기 분야의 전문가로 네. 일하고 계시는 김종일님, 그렇게 틈나는 대로 판소리를 배우고 계시네요. 네네. 그 실력이 어떤지 또 궁금합니다. 네네. 이분은 지금 공부할 데가 없고 소리 부를 데가 없다 보니까는 차 타고 운전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네. 네, 차 안에서 소리하는 게 유일한 또 소리 배우는 네. 또는 그 배웠던 소리를 잃지 않고자 하는 그런 수련을 하고 있다고 차 안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무슨 소리를 많이 하셨나 했더니 단가 사철가 네, 불러주셨어요. 네. 김종일 님의 소리로 사철가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저삼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 흘러니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흔들 쓸 때 있나.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화시라.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 상품. 네, 김종일 님의 소리로 단가 사철가 잠시 들어봤습니다. 아주 멋진 목소리를 네. 갖고 계시는 이웃사촌 소개해 주신 김병준 작가님 다음 이 시간에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음악 들어봅니다. 조감용 명인의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가 함께한 영남 성즈풀이 들어보겠습니다. 여봐라 복수야, 우리가 밤낮 풍악 맞출 것이 아니라 성주 지심풀이 한번 해보세. 청계자하고 지백은 축하니 땅은 지시에 생긴 법이요 인생은 묘하여 사람은 인시에 생겼고 그 중에 성주 부친이 생기고 그 중에 성주 모친이 생겼던 것이었다. 성주 부친이 누구시면 천공항제가 분명하고 성주 모친이 누구시면 옥질 부인이 분명하다.
설하의 일점 혈육 없어 무주남산 지치달라 칠성당 모아놓고 백일정성 기도하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옥황상제가 아롭시고 자식을 주라고 분부한다. 서울로 지치달라. 삼각산 일제 모호 아주 주르르 훑어져 금강산이 되었네. 금강산 줄기바다 아주 주르르 훑어져 계룡산이 되었네. 계룡산 줄기바다 아주 주르르 훑어져 지리산이 되었네. 지리산 줄기바다 아주 주르르 훑어져 한라산이 되었네. 한라산 줄기바다 아주 주르르 훑어져 서울 삼각산 되었네. 삼각산 줄기바다 아주 주르르 훑어져 이디의 당산이 되었네. 당산의 줄기바다 이집트가 되었구나. 집짓자 집짓자 집을 짓자 집을 짓다. 용의 머리에다가 털을 닦고 하계 등에다가 집을 짓고 산 위에다가 핑경 달고 오, 동남풍 비리부리 핑경 소리가 요란하다. 자, 우리 것,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소리길 따라 찾아본 전통으로 소리길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오늘 끝곡 황병기 작곡 황병주의 갈금 연주로 춘설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